지랄 맞은 아저씨. 네, 송추 아침에 송추 현장 잡아 돌리고 작업지지 시키고 또 자재가 부족해요. 변수가 또 생겨서 또 천장을 또 마감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일부분 자재를 시키고 또 고향점에 지금 전기 배선 공사하는데 갑자기 제가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고향점 전기 조명하고 콘센트 하는데 지금 급히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오늘 투표들을 하느라고들 아직 새벽같이 줄을 서 있더라고. 새벽에 가서 투표하고 정권교체 해야 되지. 정권교체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5년 동안 이 썩어빠진 이 새끼들 헤쳐먹기 바빠가지고 아 살다 살다 이렇게 지저분한 정치하는 사람은 제가 살아온 동안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짓말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에. 정권교체 합시다! 고향 현장으로 갑니다. 고향점. 자, 고향점 도착했습니다. 너 저기 그 뭐야, 선호. 저거 그, 너 식당에다가 폐업했기 때문에 그 음식물 그 저기 위생교육 면제인가? 아니, 수료증도 갖고. 위생교육 그거 하고 영어 허가 신청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기존에 식당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아, 얘네들 이거 저거 타공으로 넣네.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구만. 어, 괜찮게 했네. 딱딱 시키면은 이제 알아서 착착착 해갖고 오는 거. 야, 나도 맞춤법 틀리는데, 야, 오사장, 야, 이게 뭐냐. 어, 인데, 택자가 아니다. 아, 이래, 하, 야,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그냥 영상 보면 너 씨 알아서 해. 너 이거 씨 간판값 안 줄 거야. 자, 이제 고향점에서 다시 송추 현장으로 갑니다. 지금 구매팀이 와 있어가지고 서둘러 가야 됩니다.